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단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국혁신단에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태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법인 도피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수사의 핵심 당사자 백주 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법 발의입니다.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도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볼모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동훈에 관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수백인선이자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조국 혁신당이 받아 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실정과 비리를 맨 앞장서서 주장하고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비례대표 출마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심하기는 결정적인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제가 정치 참여 선언하고 창당을 선언하게 된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첫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둘째 민생 경제는 파탄의 지경이고 외교 안보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대부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사 판결이거나 아니면 그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저는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저에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에도 저희 당이 그리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또 저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봅니다. 접촉해 오신 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마 정도는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현 시점 4월 총선에서는 비례에 집중하고 있고요. 물론 그 선거 문제에 대해 제가 당대표지만 그 문제는 저희 그 선거관리위원회 뭐 선거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 논의를 통해서 공식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비대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11시에 입당식이 아 그러네요. 지금 몇 시죠? 10시입니다. 아유, 제가 바로 행사가 있어서 한 분 정도만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제 선거인단 같고 이게 선거는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대통령 본인께서 좀 이제 선거 순위로 가신다거나 뭐 이러실 계획은?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요. 선거 관련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례후보 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